귀여워. 그러니까 막내죠. 누나 있죠? 위에 누나 형. 역시. 아 누나 형까지 있어요? 삼남매. 진짜 완전 막내네. 네. 제 최고 시즌은 세계 랭킹 4등이었고 현 시즌으로는 지역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라인입니다. 아파. 네. 너만 몰라. 아, 안 돼. 여기서 똑같은 덱인가 했는데 똑같은 덱이면 내가 유리하니까 먼저 감전을 때렸어. 그리고 이거 보고 이제 나는 무슨 덱인지 알았어. 바로? 딱 골렘밖에 없었어. 또 패틀렘도 예상해서 가져온 거잖아. 그치. 무난하게 갔다가 이제 백업. 도둑을 안 낸 이유는 뭐야? 도둑은 이제 공격 대수로. 공격 대수로. 페카 아니 골렘 덱인 걸 알았음에도 페카를 그렇게 막. 여기서 해골 명사가 빠져서 프린스도 이미 빠져서 바로 도둑이랑 공격 같이. 되게 잘 돼. 여기서 이렇게 하는 와, 이 판단이 되게 우기아트가 너무 잘해서 어떻게 막나 했는데. 대시 막. 아, 여기서 터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수비가 되더라고. 감정까지 있어. 감정 좀만 늦었으면 프린스 한 대 더 때렸어. 한 대. 바로 반대 라인이다. 아, 여기서 일법이 타워를 안 맞게 은퐁퍼. 여기서도 톱을 너무 위쪽으로. 아, 나 좀 그 생각했어. 번개 떨어지자마자 이것도 사실 이비 골렘이 이렇게 더 쳤으면 눈덩이 번개 끝나는 건데. 다행히 그 각이 아니어서 저는 계속 시간줄 맞추고 여기서 막을 게 없어서 그냥. 와, 이 어그로도 되게 어그로만 그랬어. 진짜 잘. 아, 이거 나 한 번 프린스 때릴 줄 알았는데 질주가 계속 가더라고. 감전 실수해가지고. 스틸 딜에 끝나는 눈덩이 두 번에 번개한 거야. 여기서도 되게 위험했어. 어, 이거 약간 번개 때리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때리더라고. 닭부 쪽에 들어올 줄 알았어. 이제 진짜 시간이 여기서 마지막 공격을 갔는데 골렘덱이 또 순환이 또 빨라가지고 상대가 프린스까지 뽑아줘서 바로 반대다. 여기서 뽑을 수밖에 없었어. 그리고 여기서 아슬아슬하게. 아슬아슬하게 1버브이 먼저 하고 1버브이 먼저 하고. 와, 대박. 아, 진짜요? 못 봤는데. 엘렉트로 마법사를 중간에 내려다가 이제 프린스랑 맨이랑 이제 그 위에가 뒤에 냈어요. 타워가 뒤늦게 맞도록 할 수 있었다? 아니요. 뽀록. 뽀록. 뽀록입니다. 야, 실력으로 일단 오늘 그렇게 나오면 안 돼.